안녕하십니까, 박수진입니다. 메라바 살라말로. 오늘 영상은 기타줄 야무지게 가는 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기타줄 갈고 싶은데 못 가셨던 분들, 아니면 샵 같은 데 가셔서 줄을 갈아야 했던 분들, 제가 정말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본인 기타는 본인 스스로 기타줄을 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타줄을 야무지게 갈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벤치. 이 벤치가 필요합니다. 줄을 자르는 용도의 벤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줄감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얘는 없어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노동하면 되긴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감기 위해 이런 줄감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줄. 우리 갈아야 될 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타 지금 줄 안 간 건데 이거 해체하면서부터 줄 갈아 끼우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일단 본인에 있는 기타의 줄을 싹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일단 줄을 일단 끊어줄 건데요. 지금 이렇게 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주가 되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줄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줄을 다 풀어놓고 끊으셔야 돼요. 자, 줄을 만약에 안 풀고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기타 줄을 먼저 장력을 풀어줄게요. 그냥 완전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뜰 정도로, 그죠? 자, 이렇게 해줄게요. 먼저 네, 줄 다 풀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음이 안 느껴지게 풀어준 상태에서 끊어주는 겁니다. 그냥 여기 홀 위에 있죠? 홀 위에를 그냥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끊으면 이렇게, 네, 여기서는 이렇게 왼손으로 줄 이렇게 잡고 끊으시면 뭐 틀릴 없으니까 왼손으로 꼭 줄 잡으신 상태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헤드에 여기 줄 감겨있는 거 얘들을 조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네, 이렇게 줄 6개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V지 부분에 아직 줄 남아있죠? 얘네들 제거해줄 건데요. 통기타 보면은 여기 뒤에 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빼는 기구도 있는데 저는 그건 없어서 저는 이제 피크를 이용해서 뺄 겁니다. 그 피크 넣으셔가지고 쓱 하시면 빠집니다. 자, 안 빠지네요. 그래서 저는 벤치를 이용해서 얘를 뺐는데 이제 핀에 좀 상처가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힘을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벤치로 이 핀을 뽑으실 거면은 힘을 적당히 해주셔서 상처가 안 가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개 다 빼볼게요. 자, 이렇게 핀 6개 제거 완료했습니다. 얘도 계속 써야 되니까 일단 어디 잘 놔두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막 먼지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극세사 천은 같은 게 있는데 천 없으신 분들은 뭐 휴지로라도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지만 좀만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줄 닦아주셨으면은 이제 새로운 기타줄을 개봉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갈아주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타줄은 엘릭서 012게이지입니다. 아까 핀 6개 뽑아놨잖아요. 그거 하나 잡으셔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핀 정확히 보시면은 움푹 파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푹 파여있는 부분이 기타 헤드 방향을 쳐다보게 꽂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타줄 끝에 보면은 이렇게 볼이 있는데 그 볼과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줄 먼저 넣고 그 위에다가 헤드 방향 바라보게 움푹 파인 부분이, 그리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꾹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빠져요, 이 상태에서.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해가지고 쭉 와줍니다.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자, 기타줄을 껴졌으면 이제 6번 줄 쪽으로 쭉 가시는데, 자, 얘를 끝까지 이렇게 팽팽하게 끼시는 게 아닙니다. 조금 여유롭게 남겨주시는 겁니다. 이만큼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만 꽂아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줄을 감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헤드 너트에 고정시켜주시고 이 정도 여유 있죠? 그렇죠? 이거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리냐?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돌리다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줄들이 이게 점점 꺾여요. 근데 이 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을 이렇게 위로 휘게 세우세요. 그러면 줄이 감기면서 이 올라간 선 아래로 감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시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이 뾰족하니까 눈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긴장하시면서 돌리시면 돼요.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른손으로 여기 줄을 잘 고정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적당히 주셔야 돼요. 줄들이 감기는데 감기는 줄들이 계속 아래로 점점 감기게.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느낌 아실 거예요. 점점 아래로 감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끝까지 계속 감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음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싶으시면 여기까지 하시고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6번 줄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끝을 잘라주면 됩니다. 얘로 그냥 끝을 잘라주시면 돼요.
이 정도 해놓으시면은 뭐 줄이 끊어질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5번 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해요. 그렇죠? 줄 풀어주고 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핀 또 꽂아주면 되겠죠? 줄 먼저 넣고 그 위에서 바로 이제 핀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눌러주시고 그리고 쭉 가셔가지고 5번 줄 헤드머신까지 넣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끝에 남은 거 위로 그냥 꺾어버리라 그랬죠? 그리고 끝부분을 꺾은 상태에서 그리고 오른손으로 약간 당겨주시면서 부르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래로 될 겁니다. 오른손에 힘을 푸시지 않는 이상. 4번 줄도 동일하니까 4번 줄도 후딱 해버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줄인데요. 3번 줄부터는 이제 헤드머신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헤드 여기서부터 3번 줄입니다. 그쵸? 가까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1번 줄 겁니다. 여기가 3번 줄입니다. 그 3번 줄 끼실 거예요. 출렁출렁하게 냅두신 상태에서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똑같이 이 정도 남겨주시고 위로 딱 올린 다음에 오른손에 힘 빡 주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손으로 돌려도 할만하니까 주변 게 꼭 없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1, 2번 줄도 동일하게 후딱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비트 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 눕히신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기타를 이렇게 반대로 돌리셔서 하셔도 편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줄 6개를 이제 다 갈아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안 맞는데 이제 얘네들을 먼저 튜닝을 한번 해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튜닝을 완료했는데 이게 세 줄이다 보니까 좀 기타 줄이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좀 치시면은 줄이 이렇게 늘어나서 튜닝이 계속 변경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줄을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당겨줘요. 이거는 좀 위험하신 게 너무 세게 하면서 줄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살살살살 하지만 확실하게 늘어나게 웬만하면은 그렇게 끊어지진 않으니까 적당히 너무 과한 힘만 안 주시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기타 줄 늘어나는 거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다 빨리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컨디션의 기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과정만 해놓으시면은 이 상태 기타에서는 이제 크게 튜닝이 벌어지지 않을 거고요. 정말 깔끔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헤드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줄 아래로 감기다 보면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 기타 줄 끝부분이 위로 솟아있어서 기타 가방에 약간 흠을 낼 수 있어가지고 뭐 벤치로 저거를 약간 아래로 향하게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기타 줄 가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이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벤치랑 줄감기 정도만 있어도 통기타 줄은 완벽하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 혹은 내가 하다가 이 부분에서 막힌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박독자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 기타는 스스로 줄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셔서 도움이 되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강좌 말고 이렇게 유익한 영상들 많이 찍어볼 거니까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루시루스!